새누리당 천안을 당협이 지난 2월 말 김호연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 사태로 공석이 된 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당협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당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주택용 가스 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비싸다며 주택용 가스 요금 인하를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중학교가 공개 수업과 함께 50여 점의 분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일 라이온스 회원들과 사단법인 푸른 잎사귀가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불교 사암연합회가 불우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1일 찻집을 태조산 각원사 입구 쉘브르에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뉴스 CNN 주간뉴스 황운주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충남 지역 당협 중에서 유일하게 사고 지역구인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8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있어 당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김호연 전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새누리당 중앙당은 당협위원장 공모를 실시 8명의 신청자를 받고 면접과 여론조사까지 끝내고도 선임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자는 재보선이 끝난 11월 중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8개월째 수장이 없이 표류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주택용 가스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20원에서 30원이 비싸다며 가정용 도시가스 인하를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2010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672원이었는 데 비해 산업용은 640원이었고 올해는 주택용이 798원이었는 데 비해 산업용은 774원이라며 서민들의 가스요금이 대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며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중학교가 수업 공개 인하를 진행하면서 분재 전시와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미술 작품들을 전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중학교가 3교시와 4교시의 수업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수업 공개 인하를 맞아 일정 공간에 교장이 갖고 온 분재 50여 점과 학부모들의 취미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 그리고 학생들의 작품들을 함께 전시해 참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안 불당중학교는 2004년 첫 입학생을 맞은 올해로 10년이 되는 학교지만 35개 학급 1,300여 명의 학생들이 바른 품성과 꿈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천안에 손꼽히는 명문중학교입니다. 천일 라이온스클럽과 사단법인 푸른 잎사귀 회원들이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일 라이온스클럽과 사단법인 푸른 잎사귀 회원 20여 명이 천안시 복명동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을 찾아 곰팡이가 심한 벽과 장판을 걷어내고 도배와 오래된 싱크대를 교체 수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천안시 불교 사암연합회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1일 찻집을 개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불교 사암연합회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1일 찻집을 태조산 각원사 버스종점 부근의 쉘브르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1일 찻집과 더불어 행사장 입구에 사찰 음식, 산나물, 연잎차 등을 판매해 참가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주간에 발생한 주요 지역 뉴스를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산 장영실 과학관이 장영실의 날을 기념해 과학관에서 장영실의 날 기념 과학체험전을 개최했습니다. 당진시와 밝은사회 당진클럽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11번째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홍성군이 서부면 판교리 정춘사 부근 임야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과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서산시가 가로림만 해역에 바다숲 조성을 위해 이틀에 걸쳐 인공어초 120기를 설치했습니다. 공주시가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전통시장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었습니다.
보령 정심학교가 보령 밤나 화로구의 유영진 사장으로부터 연탄 650장을 후원받아 연탄을 떼고 있는 학생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부여군 보건소가 고혈압, 당뇨 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말까지 6기에 걸쳐 영양교육 및 저염식 조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산 농업기술센터가 약용식물인 방풍과 당귀 시설 재배에 성공해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등으로 본격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소열 서천군수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총회에 참석하여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주문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연합 세종특별자치시지의 창립총회가 세종시 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온 세상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국화향기 그윽한 가을입니다. 이제 10월의 끝자락에서 멋진 일들을 가득 채우고 신바람 나는 또 다른 한 달을 맞을 준비를 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도민과 함께하는 독립방송, 도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M뉴스 CNN 주간뉴스였습니다.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해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